너무너무 사랑해. 나에게 당신뿐이야 다. 세월이 가도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다. 살기 힘들어도 세상을 변해도 당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가슴 아픈 사연이라 이제는 다 추억이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라보러도 오로진 당신만을 이 노래가 누구 노래냐면 저 팔구 노래입니다. 팔구 노래 오로지 당신. 자 그러면 이제 노래 에? 나팔바지 하라고요? 그 이벤트 거기 가면 나팔바지 있어요. 에. 아 거기 가면 그 12시 열어 코러스 열어주시고 아, 나팔바지 알았어요. 거기 꽃장 말고 있어요. 움직이면 피 죽여버려요. 에. 아, 꼭 잡아야 돼. 에. 여기가 땅이 좀 부르지 않아서 미안해요. 아우. 우리 단풍, 우리 고맙고, 우리 정영수 고맙고, 우리 에이아씨 고맙고, 재숙이는 안 고마워. 아, 시럽패스 솜사탕 없어졌어. 삐져라. 그래, 씨. 새해부터 삐져라, 지랄하고. 아유. 저 지랄이요. 노란 차 지나가면 너 오늘 뒤진다. 조심해라. 아우 고마워 재수. 재수가 새해 복 많이 받고 빨리 다니라고 조심해. 아우 어쩌 버려. 이거 하면 다리 아파. 저녁에 이제 나 집에 가면 잘 때 아야야야 아야야야 해. 고마워 우리 조사모. 월급 받는다고 요새 우리 품만님한테 월급 주네. 그거랑 나랑 별개거든. 요새 좀 돈이 좀 들어오기 들어오는가 봐. 아우씨, 아우씨 그 돈이 그 돈이. 나는 근데 재미가 없어 누나. 왜 재미가 없냐고 물어봐봐. 나는 있잖아요 솔직히 돈 잡으면요 이렇게 돈만 만지고요 절로 다 갖고 가요. 아, 나 진짜 옛날에는 혼자 살 때는 다 갖고 다녔는데 아우. 라고 이혼하고 누나 니가 가만히 있어. 그럼 누나 네가 또 다 가져가잖아. 아니야 난 돈 필요 없어. 돈 필요 없다? 알았다 생각해볼게. 그러면은 나는 돈 필요 없어. 근데 이혼을 하든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부지게 DJ해야지 되잖아. 내가 DJ든가 저기가 DJ든가 어떻게 이혼을 하냐 이 바보야. 너 스캔들 나가지고 뭐 촛 빨고 어떻게 되게 됐다가 더 나쁜 놈 되고 누나 니도 더 나쁜 이게 된대. 알았어. 어? 죽는다고요? 알았다 또 자야. 아씨. 자 신나게 우리 노래 이제 한 곡 다 합시다. 신나는 노래. 그러면 오늘은 얘네들 시키지 말고 오늘은 여기 오신 분 중에서 내가 좀 춤 좀 한 가닥 한다는 사람 있어요? 없다? 어? 아 이 누나 잘하나? 아 예? 아 춤 힘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아까 전에 홍나이 누나가 했던 거에 내가 오늘 다 하려는데 지가 다 했어요 벌써. 그래도 나 한 번 더 하려고요. 그 그집업 노래 할 때 제가 춤추는 거 아시잖아요. 김연아 댄스 그거 한 번만 합시다. 빨리 어디 있어 빨리 어디 있어. 아 그래 하이, 아 대충 하면 돼요. 일로 와요. 아뭐 내성 떨고 지랄이요. 아 그 아니 그 아, 입어요 괜찮아요. 뭐 입은 안무는 몸매가 뭐 이쁜데 뭐 이 여기 이거 뻗는 순간에요 쟤네들 여기 띵띵한 애들 다 도망가니까는요 그냥 입고 있으세요. 네. 자 그리고 또 박리가 네가 나와야 돼. 그래 그거 눌러 놓고 홍장이 출장 갔다. 일단은 홍장이 저 봐라 저기 홍장이 출장 가서 지금 그거 하고 있으니까 네가 나와야 돼. 자
오늘 이제 2023년 우리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우리 우리 홍단이 품바니 팬 그리고 우리 방대이 품바니 팬들 그리고 또 우리 솔바이 품바니 우리 노라조 공연단 품바님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 2023년에는 진짜 하시는 일 대박 나시기 바라겠어요. 첫째가 그겁니다. 건강입니다. 좋다. 돈이 거의다 보면은 거의다 첫째가 돈이라 그러는데 돈이 아니에요. 왜? 돈 많으면 뭐합니까? 아프면 끝입니다. 맞아 맞아요. 항상 첫 번째 병이 뭐냐면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알아요? 합병입니다. 합병. 스트레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암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가 암이라 그러는데 암, 왜? 암은 왜 생겨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가 진짜 웃음이에요. 건강입니다. 웃으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 알았다! 또 반말한다. 50대 밑으로! 알았다. 이 차까지 붙이라. 알았다! 그 또다님 몇 살이에요? 많아요. 그러면 반말하세요. 아까 전에 아까 나보다 어리더라고. 아까 그 몇 살이라고 그랬지? 아, 77. 나는 74년생 봄띠생이에요. 이제 올해 50살 됐어요. 또까지는 40대에서 이제, 예? 예? 74년생? 몇월생? 형님, 네, 안녕하세요. 어우씨, 나보다 밥을 10개월이 더 먹었네. 자, 그러지 마! 준비하면은, 야! 이래갖고, 우리 이제, 2013년, 화이팅! 이렇게만 합시다. 오케이? 자, 일로 와. 이제, 일로. 자, 그리고 저기 나오니까, 일로, 괜찮아. 예? 카메라 가려는, 저한테, 아이, 괜찮아요. 저는 매일 카메라 나오니까 괜찮아요. 매일 보던 사람들 식상하잖아요. 그 이쁜 애가 한 명 나가고 쭈물쭈물해요. 알았죠? 자기 꼭 이쁘다고 표현을 많이 안 해요. 괜찮아요. 그리고, 어? 그 방댕이가 나올 거예요, 여기. 그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춤춰요. 춤추고, 김연아 댄스 춤출 때 제 복원 뺏기세요. 여기 있다고 하면 내가 앞에 갈게. 알았지? 스킵 뭘 엄청 어려워. 올라와서 하면 돼요. 그렇지. 이거. 하면서 뭐 꼭 먹고 왼습 필요해요? 연습 안 해도 돼. 우리는 생방 오케이? 준비! 그 준비하면 이렇게 대박 준비! 2017년 하면 누가 하이킹을 해야 돼. 알지? 대박 준비! 야를 해 야를 구원을 아니 구원을 하 구원 준비! 2013년! 화이팅! 어우, 나 수첩을 해. 어? 2013년 새끼야! 2023년? 아씨. 그러니까 안 하지! 내가 2013년에 내가 뭐 했지? 기억이 안 좋은 추억이 있었나? 알았어. 2023년! 화이팅! 가자! 고마워요!
누나 이리 와봐. 누나 이리 와. 누나 잠깐 이리 와봐. 어이구 조심해 조심해. 누나 혹시 거절 생각 없나? 좋아해요. 근데 잠깐만 있어봐봐. 근데 이걸 잘했어. 아 이거 긴장하지 말고 잠깐만 긴장하지 말고. 근데 누나 이걸 하려면 시험을 쳐야 돼. 3차까지 합격을 해야 돼. 어 그러면 잠깐만. 근데 누나는 자 야 봐봐 털기를 잘해 봐봐. 자 누나 자 자 김연아 댄스 준비. 어 준비. 자 둘이 같이 해봐. 준비. 오른쪽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자 김연아 대가리 털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이봐 여기를 이리 타네. 너는 대가리 털기 그렇게 하나. 대가리 털어봐라. 시작. 하나 둘 셋. 그래서 조금 나아졌다 야. 아 저번에는 그 대가리 틀기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래 틀는데. 연습 엄청 많이 했어. 오늘은 이제 또 배웠네. 이것만. 아 이제 가슴 털기 해봐요. 어깨가 아니 가슴을 털으라고 바보. 아 야지마 재밌다. 내가 선배야 선배. 그러니까 선배 말을 들어야 돼. 가슴 털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오 봐봐 이렇게 봐봐 이렇게 노래 이렇게. 시작 돌려봐 시작. 아니야 야 바보야 다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가슴이 돌아가 있지. 이렇게 말고 가슴이 봐봐 이현이 봐봐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사점 빼라 방경아. 아유 박수 한번 주시고. 그리고 누나 나는 주권을 없고 어 여장수니까 자 엿먹어라. 어 엿먹 괜찮아. 어. 그리고 그 각설이 그 하고 싶으면 우리 방대희 품바님한테 전해. 010-588-1819로 전화해. 어 그걸로 전하면 돼. 알았지? 그러면은 어, 누나 이 합격은 할 수 있겠다야. 근데 기장이 좀 누나 원래 각설이는 기장이 좀 짧아야 되는데. 아이 괜찮아 괜찮아. 뭐 짧으면 어때고 길면 어때요. 괜찮아. 어 엿만 잘 팔면 돼. 어 내가 시켜줄게. 어.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더 할까요? 네. 뭐 혹시 듣고 싶은 노래는 없을 거고. 이나 없나? 멋있어요. 어? 평행선 그리고 또 뒤에 잠깐만 있어봐요. 어? 뭐라니까 알았어. 어? 초원 장윤정의 초원. 그리고 또 선배님 삼각관계 너네들 삼각관계 이제 오늘 만났지? 딱 보니까 삼각관계 알았다. 그러면은 어? 네 안 고치면서 팔고야 팔고야. 아 팔고야 팔고야 한 거예요? 하니까요. 예예 그러면은 아이씨 잠깐만 아니야 잠깐 조용히 해봐. 삼각관계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평행선을 조금 이따 하고 그래 삼각관계 아니 초원 삼각관계 모나리 아 초원 모나리자 자 팔고야 아 그렇게까지 가자. 아 얘네들 머리 커치자 머리 커치자 컴퓨터 나쁘다. 첫 번째 뭐라 했어? 어 초원 아 초원 두 번째 삼각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나리자 아 모나리자는 모나리자 그 다음에 평행선 팔구야 팔구야 어 그거로 오케이 준비되나 무조건 저는 어우 회장님 고마워요 회장님 어, 다음 주에는 그거 해드릴게요. 오늘 어저께는 좀 미안해요. 네 어, 다음 주에는 우리 어, 다음 주에 뭐 박민희 누나가 부르면 오고 부르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요거 해야 되는데 어, 요거를 해줘야 되는데 어저께 우리 회장님이 삐지셨어요. 회장님 저는 죄 없어요. 네, 저도 약속이 있었어요. 미안해요. 자 준비됐으면 남자 두 분만 무조건 낮춰주면 돼. 갑시다. 헤이 나름 마실 거 좀 주세요. 따뜻한 거 커피 한 잔만 주세요. 네. 제 커피 없죠. 어. 그냥 그거 주세요.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잊지도 남았어 날 나게 지켜보네요 뭔지는 모르겠다. 삼각관계죠? 오케이. 어? 삼각관계죠? 네. 그러면은 두 번째 곡 갑니다. 헤이! 사랑
지시한 거예요? 그게 회장님 노래예요? 한번 틀어보세요. 그러고 난 뒤에 평행선하고 장구 팔고야 팔고야라고 갑자기 회장님 노래가 나왔는데 어? 알았다. 대자연구 내가 알란 거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회장님 잘했죠? 어 잘했 대답을 안 하네. 뒤로 쳐다보고 있네. 잘했어. 채팅에서 노래 불러줬는데 나빠. 회장님 나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평행선 평행선하고 팔고야 팔고야 할 때는 그 누나 헤드셋 좀 주세요. 장구를 쳐야 되니까. 에? 그거 팔고야 팔고야가 장구야. 어 그거 거기 있어. 그 더 나온 그 그 느린 곡에 가면 있을 거예요. 갑시다. 헤이 준비하시고 다 같이 손발 위로. 에이씨 한번 해보겠지.
오전 8시 12시 프로스 10시 헤이 장구치입니다. 고마워요. 앵콜 알려주신 분 감사드려요. 뭐 최고예요. 오랜만에 해봤는데 돈이 왜 다 떨어지고 찌려니. 괜찮아. 너무 잘해. 괜찮아. 앵콜 하면 안 되지. 나 지금 내가 이거 예전에는 제가 자주 보여줬지만 제가 이거 팔 수술한 것들은 잘 안 했어요. 맞죠? 그래도 좀 빠르다 했는데 이제 제가 나이는 먹었긴 먹었는가 보네요. 한 해 먹으니까 숨이 차네. 예? 아 옛날 술들 때로 보다 스피치를 더 빨리 안 냈어요. 그래도 들을만 해요. 괜찮아요. 아 내일은 이제 또 아프다고 또 우리 삐에한테 또 엄살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 아빠요. 예? 밤새 주무를 준다고요? 밤새 주무를 안 자요. 지가 먼저 자요. 그러니까 나는 늦게 자요. 자 그러면 노래 뭐라고요? 패스. 너무 뭐 죄송해요 요즘. 자 그러면 그 느린 곡 가면요 그 보랏빛 연수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이제 제 마이크 주시면 돼요. 네 마이크 보랏빛 연수 한 곡 올려드릴게요. 좀 천천히. 예? 그 느린 곡에 가면 있는데 없더라? 왜 소리 나요? 우크렐레 아니에요. 우크렐레를 좀 해갖고 기타로 만드는 거예요. 우크렐레 아니에요. 소리 나요. 가요. 자 준비됐습니다. 갑시다. 헤이! 전자기타예요. 대충 그렇게 들으세요. 어머 오늘은 디스파!
노래 오랜만에 불러보네. 괜찮아. 아우, 뭐 어디야? 어디 가요? 화장실 가는 걸 말 안 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네. 괜찮아. 자, 그러면 아유 고마워요. 진짜 저를 또 이렇게 또 우리 서바인 우리 단장님께서 또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마워요. 종종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올게요. 일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여기 오면은 우리 단풍님이랑 재숙님이랑은 오기가 편한데 저 밑으로 가면 재숙님이랑 단풍님이 결석을 해. 네, 우리 회장님하고 이렇게 올 거니까요. 많이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오래 있는데 저는 또 약속을 아니 저는 또 식구가 있어서 약속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종종 자주 올게요. 뭐 혼자든 셋이든 둘이든 오랜 데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모들 이제 올해는 이제 우리 액땜 다 했어요. 안 좋은 일 있든 우리 아픈 사람들 있든 그랬는데. 예? 뭐라 뭘 까먹어요? 아 그런 거 안 줘도 돼요. 뭘 주고 지도 뭘 까먹었다. 예? 아 우리 김포 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신 분 감사드리고 우리 애기우리님 고맙습니다. 성현아 I love you, thank you. 고마워. 자 그러면 뭐라고요? 아 꺼져. 아 선영이가 누군지 알죠? 선영아 I love you, thank you 하면은 자기한테는 좋은 면 이렇게요. I love you 이랬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렇죠. 이렇게 원래 성향인데 그게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 자, 고맙습니다. 우리 또 내년 올해 이제 내년이 아니죠. 올해부터 이제 여러분들 우리 또 우리 솔바이 단장님 그리고 우리 쪽가리 품바님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방대기 품바님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홍다리 품바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디 가든 우리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계시면요 아는 척 하세요. 그러면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가지고 우리 품마님들 많이 응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을 그걸 가리지 말고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으쌰 으쌰 이렇게만 해주면 진짜 우리는 진짜 큰 힘이 돼요. 우리는 박수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 돈이 아닙니다. 박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돈 없어도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역값 3,000원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조팔고 했습니다. 저는 찌그러지고 지금부터 우리 방대의 군행이가 나옵니다. 예. 근데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잠깐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방대의 군행이 웃을 때 제발 눈물 좀 안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웃으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이 사람밖에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좀 제보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웃는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 봤어요? 이 사람이 없어요, 진짜. 아니, 너무 웃기니까, 그죠? 너무 아니, 웃기고 눈물 나잖아. 아니, 다른 사람들은 너무 웃겨도 아는데, 이 사람은요, 예? 아, 노안이 왔어요. 노안 아니거든. 노안이래요. 너무 웃겨서 웃기고. 노안이 나잖아. 자, 지금부터 빵댕이 나와요!